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는 아직은 금융툴이 준비가 안 되고, 근데 일반 언어에 대한 비디오를 찍을까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그 댓글에서 그 언어 얘기가 좀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언어, 일반 언어, 인간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좀 찍을까 생각했어요. 뭐 언어는 제가 97년부터 그 언어 중독자가 됐고, 지금까지도 다 되게 좋아하고, 쉬는 날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외국어로 책을 보고 그래요. 그리고 책, 개인적, 제가 뭐 비결이 있다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배우는지 제 생각에는 비결이란 게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고 근데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요. 뭐냐면 언어를 배울 때 이거 그냥 노트패드 같이 쓸게요. 뭐 silent period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silent period라는 게 일단 말을 안 하고 뭐 당연히 그 여행 어디 어떤 나라로 가야 된다면 그때보다는 그 말하기가 되게 중요한데 굳이 그 아직은 갈 필요가 없으면 silent period를 하시고 그 읽기 하고 듣기만 집중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이 바로 그건데 왜냐면 그 거의 아기랑 똑같이 말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왜냐면 아기가 그냥 듣고 뭐 읽고 읽을 수가 없지만 근데 듣기만 하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일단 그것부터 하고 나서는 단어를 말하게 되는데 일반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만약에 책,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책을, 100만 단어를 읽으면 그게 해외 1년 생활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독, 제가 무조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떻게 요즘 하는 언어가 불가리어. 제가 옛날에도 많이, 좀 했고,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만 했다가, 그리고 요즘 슬라브어하고 그 나중에 우크라이나어도 배우고 싶은데 불가리어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슬라브어니까 이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판타지 책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기 readlang.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냥 책을 보면서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런 거 만약에 뭐 Gvorish Skadanki You Speak in Riddles라는 거 만약에 모르면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You Speak in Riddles 야도사세 로라나 이게 로라나가 화냈다 로라나라는 캐릭터가 있고 이게 Dragonlance라는 그 옛날에 중학교 때 봤던 판타지 책인데 하나씩 그 10만, 11만 정도 단어가 있고 6권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그세 번째 책이고 그래서 요즘 이거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readlang.com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word list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단어인지 아니면 어떤 표현인지 어떻게 번역되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기 flashcards가 생겨요. 그래서 review 사실은 이런 거안 하지만 왜냐면 그냥 책 무조건 책만 보고 보는 거 좋아해서 근데 flashcards를 좋아하시면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when 이게 만약에 얼마나 잘 기억했는지 그래서 이게 되게 잘하는 단어. 그러면 뭐 did you remember? Yes. 잘 몰랐으면 almost 아니면 not at all 아니면 아예 진짜로 그안 배워도 된다면 그냥 delete this card. Move him, his 이게 되게 쉬운데. 근데 네, readlang 그래서 readlang은 거의 이것만 쓰고 근데 readlang 책 보는 수준이 아직 안 됐으면 전 이런 거 좋아요. Close master. Close master라는 게 게임. 게임 같은 식으로 하는 건데 한국어 영어판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누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어요. 단어 아니면 뭐 특기도 있고. 근데 일단 단어하고 텍스트 인풋, 이게 직접 입력하는 거, 멀티플 초이스 되는 게, 그 선택이 네 가지 있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18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I only have $18 in my wallet.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맞는 건지, 에너지, 확신, 떠나가다, 뭐 지갑에 맞는 것 같다, 뭐 지갑에 이런 식. 18달러밖에 없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자, 이게 되게 좋아요. Close Master. 그래서 이것만 하면 뭐 문장이 이렇게 5,000개 정도 돌파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아마 책을 볼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만약에 책부터 보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 Nature Method라는 책. 근데 모든 언어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여기저기 좀 있는데, 사실 라틴어도 있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 영어로 책을 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됐고, 그러면 이런 거, 아니면 프랑스어라도. 이게 뭐냐면 Nature Method. 그냥 이것도 무조건 책만 보는 거고, 첫 페이지가 되게 쉬운 거, 엄청 쉬운 거. Mr. Smith is a man, Mrs. Smith is a woman, John is a boy, Helen is a girl, 등등등 이렇게 읽으면서 그 옆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런 노트가 있어요. 뭐 is가 있고 are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is가 있고 이런 경우에 are가 있고, 뭐 복수형 girls, 근데 child가 있을 때는 childre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처음엔 뭐 재밌는 얘기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740페이지, 엄청 엄청 긴 책이. 이게 한 20만 개그 단어가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어요. 쉬운데 피곤하게 만드는, 그냥 약간 조깅 같은 느낌. 조깅은 뭐 어렵지 않은데 계속하다 보면 진짜 피곤하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 50페이지 읽었는데, What is a berry? A berry is the small fruit of a bush. 뭐이 정도 벌써 그 제대로 된 문장이 됐고. On some days in winter there is snow. The color of snow is white. 아직은 조금 쉬운데, 그래서 100페이지까지 가보고 어떻게 되는지. 100페이지까지 갔으면 로딩이 먼저 돼야 되고. 아니면 프랑스어 부분도 보여드릴까요? 프랑스어도 있어요. 프랑스어 버전은 1,100페이지 더 길고. 100페이지가 됐어요. When is it morning? It is morning from the time the sun is up till noon. When is noon? Noon is at 12 o'clock. Then the mother puts them to bed and says, Good night, John and Helen. Sleep well. The parents do not go to bed till 11 o'clock.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 보다가 벌써 이게 반지의 제왕의 한 책을 읽은 수준이잖아요. 400페이지. 이게 진짜 많은 양인데, 이거 보면서 조금씩 그뭐 프랑스어 판도 보시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조그만 사진, 조그만 그림이 있고, 뭐 은리, 이게 침대. 그래서 침대가 어쩌면 그 문장의 그 문장만 봐도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조그만 그림. Only à l'école, 이게 at the school, 학교에서. Il est tard, c'est tard. Pourquoi les enfants arrivent à l'école? 이게 그 애들이 그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어판에서 400페이지까지는 봤고. Have you got many bags? No, said Storm. I have only one bag, and there are so few things in it that is not very heavy to carry. I'm glad of this, for the weather is very hot. And it would be not very da, da, da. The heat was still very great, but in the underground train, the air was quite cool after having gotten. 그래서 그때는 벌써 좀 제대로 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가 되고 어떤 사람이 뭐 영국에 와서 사실 이건 안 봤지만 프랑스어 반은 제가 봤고 거기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알제리 식민지 때 그때 살던 사람 뭐 헤어진 어떤 가족이 있고 뭐 다시 찾으려고 그쪽에 가서 자기가 알던 사람의 딸이 아직도 살고 있고 혹시 프랑스에 오고 싶냐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진짜 얘기가 있어요 있긴 그것 때문에 재밌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천 페이지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natural method, direct method에서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끝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은 silent period에서 듣기도 돼야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Audacity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도 당연히 되지만 dictation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Audacity라는 소프트웨어를 쓰시면 그 MP3를 다운받고서 이게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말하는 부분, 잠깐 쉬는 부분, 말하는 부분, 쉬는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하고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기가 알아듣는지 자기가 알아들 수 있는 정도 쓰고서 그리고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10년, 한 10년 전에 어디 취직돼서 캐나다에서 취직돼서 시작할 때까지는 사주가 있었으니까 한 책을 독일어로 다그 딕테이션을 할까 했다가 겨우 다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여유가 좀 깨져서 피가 났지만 끝까지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Audacity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Audacity랑 비슷한데 자동적으로 그냥 이런 phrase 이렇게 그 부분을 만들어 주고서 이렇게 repeat current phrase 이거 누르면 계속 그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Audacity 하고 Work Audiobook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악도 되게 좋고 특히 그 일이 많은 사람 일이 되게 많으시면 뭐 출근, 퇴근, 나머지는 뭐 책상 앞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거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옆에서 동료 아니면 상사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갈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는 음악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2001년에 한국어를 배웠을 때는 여러 가지 자우림 서태지 또뭐 이정현 같은 그런 음악이 있었고 사실 자우림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 여전히 하고 있고 3주 전에 앨범 내고 어제도 콘서트 했어요. 그리고 2001년에 그때 제가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차를 많이 운전해야 되고 운전할 때 뭐라도 듣고 싶고 그래서 음악을 듣는데 그냥 음악을 듣지 않고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가사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 하나의 노래의 모든 가사를 알게 되면 한 번만 들으면 계속 하루 종일 귀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밴드를 찾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집에서 나오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런 거 done 이 그때 통사의 뭐 던, 그런 던형이라고 하나? 그래서 길던 하루, 뭐 따스하던 엄마, 재미있던 그래서 너무 너무 많이 반복해서 되게 쉽게 배웠어요. 이런 거 울던, 흘렀던, 보던 그런 옛날 얘기를 하는 노래고 그럴 때는 뭐 따스한보다는 뭐 따스하던 재미있는이 아니라 재미있던 이런 상황에서 don을 쓰는구나 그때는 배웠고 그리고 여기서 파이도 있고 뭐 해도 도 여기서는 도가 많아요 내밀어도 걸어봐도
다가가도 지어봐도 바라봐도 선물해도 그때는 그또 이게 일본어의 뭐 시데모랑 똑같고 그래서 아 어쩌고 또는 뭐 시데모랑 똑같구나 그런 식으로 그 가사를 분석하는데 한 이게 사실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 가사를 분석하는 거. 한 곡에 뭐 하루에 한곡 하는 것도 많고 아니면 뭐 이틀이나 3일에 한 곡을 분석하는 것도 괜찮고 특히 처음에 이렇게 노래를 배웠을 때는 이렇게 언어를 배웠을 때는 가사를 분석하는 게 오래 걸리지만 근데 한번다 외우면 계속 그 귀속에 있으니까 머릿속에도 있고 그리고 모든 단어가 갑자기 자기 거 그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듣고 읽고 듣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됐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그 언어를 처음에 배웠을 때 말을 많이 하면 아마 자기 발음에만 익숙하게 되고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silent period를 좀더 오래 하면 무조건 그 원어민들이 만든 내용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만 들으면 그때부터 말하게 되면 그런 것만 들었으니까 조금 더 원어민 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 그거 증명하는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배우는 그 언어를 배우는 방식입니다.